요즘 축산물을 구입할 때 항생제 신경 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축산물 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관련 농가에 대한 항생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계 농가의 경우 무작위로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양계 농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가를 무작위로 선택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하고 항생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계란을 모두 폐기하고 6개월 특별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만큼 문제가 있는 계란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젖소 농가에 대한 항생제 검사도 강화됩니다. 보건당국의 강제 검사와 함께 사업체들의 자체 점검 기준을 강화해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축산농가 교육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서 원유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검사 항목이 늘고 유제품을 폐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도내 축산농가들의 항생제 사용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00개 젖소 농가에 대해 실시한 샘플 검사에선 항생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중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되니까 안정성 부분에서 더 올라간 면이 있고요. 저희 지비장의 경우 지난해 대비 원유에 속한 잔류물질 폐기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 항생제를 보급하고 무항생제 인증 체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선 검사량을 2배 늘리고 양계 농가에 대해선 농가당 3차례 이상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